하겠습니다. 뒤에서 고생해주는 저희 스태프분들 이 없으면 진짜 공연을 못해요. 네, 그만큼 너무 감사하고요. 네, 어떻게 표현할지 모를 정도로 우리 그 스태프분들 전부 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아 오랜만에 저기 그 6회 중에서 제가 막내였는데요. 네, 정말 흔치 않은 경우 이게 없어야 되는 일인데 이게 생겨버려가지고 근데 간만에 형들이 있어서 너무 든든했고 옛날 생각도 많이 했고 그래서 조금 먹먹할 때도 많았고 옛날로 돌아간 것 같아서 네, 기분 좋은 그런 것들이 많았고 좋은 기억 가지고 갈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많이 배웠고요. 네. 지금처럼 지금보다 더 어릴 때보다 더 나이가 더 먹어도 이렇게 에너지를 가지고 열정 가지고 할 수 있는 형들처럼 또 저도 그렇게 되고 앞으로 이 열정과 에너지 잃지 않고 연기 열심히 하고 행복하게 사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좋은 에너지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이렇게 뛰어노는 거 진짜 오랜만인데 정말 벅차고 좋은 것 같긴 해요. 네,
힘들다 하지 않다면 거짓말이지만 근데 힘들지만 않아요. 정말 행복하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좋은 에너지 주셔서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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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어썰보이역의 정민입니다. 아, 플로렌스 역의 정민입니다. 네, 네, 잘 듣네. 조지역의. 네, 조지. 조지역의. 막공이 왔네요. 우선, 아무도 다친 사람 없이 무사히 마친 거에 대해서 정말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 1차 팀부터 2차 팀까지 스태프분들 함께 진행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한 6개월 됐나요? 넘었나? 네, 맞습니다. 예, 정말 긴 시간인데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다고 네, 여기서 감사 인사 드리고 싶네요. 오늘 디프리 때 마음껏 네, 신나게 노십시오. 다음 주에는 공연 없으니까요. 아, 그리고 리오 프란틀로 많이 사랑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뭐 미오프라틀로 이번에 뭐 끝나지만 그래도 미오프라틀로라는 작품은 뭐 영원할 거니까요. 여러분들 또 다른 새로운 진행의 뭐 미오프라틀로를 기다리면서 저도 같이 기다려보면서 웃으면서 오늘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벤트 또 싱어롱데이가 있으니까 좀 빨리 줄이고 차라리 한 곡 더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조심히 들어가세요. 자, 금 형님. 네, 안녕하세요. 뮤지컬 리오 프라텔러에서 치치 모치치 역을 맡은 이승현입니다. 네, 리오 프라텔러가 끝이 나네요. 제가 창작 출연을 몇 번 해봤는데 그 작품들이 이게 마지막이구나를 알고 보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항상.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참여할 때부터 이리저리 둘러봤을 때 이번이 마지막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이제 못해요 안해요가 아니라 그렇게 생각을 해서 아까 맨날 모르고 떠나보냈어요. 마지막 그냥 어느 순간 보면 그게 떠나있더라. 그렇지 기침을 하고.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사람이는 모르니까 더 하게 되면 좋고요. 마지막이라고 마음을 먹고 했어요. 그랬더니 되게 뭔가 그래 뭔가 뭐 기분이 되게 새롭더라고요. 그래서 최선을 다했고 어느 때부터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작가님, 작곡가님한테 진짜 감사드립니다. 그 당신들의 머릿속에서 나온 이 세상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행복했습니다. 진짜 고마워요. 그리고 컴퍼니에 감사드립니다. 만들어봐야 컴퍼니가 없으면 고객이 올라올 수 없잖아요. 그리고 저를 캐스팅해주지 않았으면 이 자리에 없겠죠, 저만. 네, 그렇습니다. 고객도 올려주시고 캐스팅도 해주시고 아주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스태프분들은 진짜 감사드려요. 지금 뒤에서 자꾸 울고 있어가지고 네, 잠깐 감사하게 자꾸 그랬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그 스태프분들 덕분에 진짜 우리가 불안하지 않게, 관객분들도 불안하지 않게 정말 이 작품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그리고 우리 배우들도 너무 고맙고, 정민도 고맙고, 마크. 여러분, 배우니까 상대 배우들의 모습에서, 그리고 저 같은 배우의 배우들의 모습에서, 써니보이, 스티비, 치치를 실물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정말 고맙고, 함께 공연 열심히 해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객분들에게 정말 감사드립니다. 진짜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뭐 컴퍼니가 만들던 배우가 연기를 하던 창작자들이 만들던 여러분들이 봐주지 않으면 그 공간이 완성된 게 아니잖아요. 진심으로 그런 거잖아요. 정말 완성시켜주셔서 감사하고요. 많이 사랑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덕분에 이 판타지 미오 프란텔로의 세상에서 정말 원 없이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좋은 곳에서 또 만나면 좋겠고요. 뭐 제가 갑자기 보시고 싶으시면 저기 옆에 승연 아트홀 있어요. 거기 보시면 저는 만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시간 별로 없어요. 네, 시간 별로 없어요.
이제 카메라를 넣으신 건지.